소개해드릴 힐스테이트 중림 더 프라우드의 유니트 두 개 블록을 합쳐 총 436세대를 공급하는 84 A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며 침실 3개, 알파룸,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렘의 시작, 힐스테이트 중림 더 프라우드 84 A타입 유니트 투어 함께 가보실까요? 와, 현관에만 들어섰을 뿐인데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죠. 왼쪽으로는 신발장이 보이는데요. 신발장 도어를 보시면 고급 특수 PET 마감으로 시공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와, 굉장히 넓네요. 네, 수납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일상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간접 조명까지 설치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하부 간접 조명과 신발장 도어 마감, 시트 판넬을 패키지 선택 사항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납 공간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한번 열어볼게요. 와, 이곳은 현관 창고네요. 요즘에는 현관 창고 선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캐리어나 골프백, 캠핑용품은 집안에 보관하기에는 살짝 애매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현관 창고에 보관하시면 더욱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눈에 띄는데요. 네. 요즘에는 또 중문 없는 집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음 방지 혹은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현관 바로 앞에 위치한 욕실 1입니다. 반신욕하기 딱 좋은 욕조가 놓여 있고요. 마감재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풍기고 있는데요. 옵션 품목인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수전과 도기로 럭셔리한 분위기를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침실 2입니다. 보통 자녀방으로 많이 쓰시는 곳인데요. 앞쪽에 큰 창이 있어서 채광과 환기도 완벽할 것 같네요. 그리고 옆을 보시면 옵션으로 반침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측면 전신경과 함께 우수한 품질의 마감재를 사용한 특화 마감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침실 2 바로 옆에 있는 침실 3입니다. 이 방도 역시나 큰 창문이 있네요. 후베이 판상형 구조라 어느 방에 가시더라도 채광 환기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방 역시 자녀의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서재나 컴퓨터방 같은 취미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와, 주방이 정말 넓어요. 이렇게 6인용 테이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좁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보시면 하부 수납장과 장식장도 있어서 수납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방이 정말 고급스러워 보여요. 주방이 왜 이렇게 넓은지 궁금하시죠? 사실 이곳은 알파룸이 있던 자리인데요. 유상 옵션을 통해 주방과 알파룸을 통합해서 와이드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다른 옵션을 통해 팬트리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취향에 따라 선택해 보시길 바랄게요. 주방은 동선이 편리해지는 D자형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또한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간편하게 열리죠? 옵션을 통해 선택하실 수 있는 유리 플랩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요리하는 도중에 그릇을 꺼내기도 참 쉬워질 것 같네요. 주방 가구의 세심한 간접 조명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방 벽과 상판은 스크래치와 얼룩에 강한 세라믹 타일로 마감해서 주방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기본형으로는 엔지니어드 스톤과 타일이 적용되니 취향에 따라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적용되어 있는 와이드 다이닝 평면 선택제를 선택하실 경우 보시는 것처럼 주방 우물 천장을 루버 시트 판넬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간접 조명으로 은은한 분위기까지 연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을 통해 식기세척기, 기능성 오븐, 3구 인덕션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냉장고장과 삼성 비스포크 혹은 LG 오브제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형으로는 3구 가스 쿡탑이 제공되며 일반 냉장고장과 김치냉장고장이 제공됩니다. 네, 거실도 창이 굉장히 크거든요. 더구나 남향 위주의 배치로 햇빛도 잘 들어오니까 집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세히 보시면 창문에 유리 난간이 적용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바로 이 아트월인데요. 아트월을 세라믹 타일로 마감해서 어느 작품을 걸어도 갤러리 분위기가 날 것 같습니다. 기본형을 선택하실 경우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로 제공됩니다.
아트월뿐만 아니라 추가 옵션을 통해 소파 뒷벽과 복도에도 세라믹 타일을 적용해서 세련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고요. 픽처레일을 따라 설치한 일체형 조명을 통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거실이 넓어 보이는 이유를 하나 더 찾았는데요. 천장을 보시면 2.43m 높이의 우물 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하시면 우물 천장의 개방감을 확 살린 간접등과 다운라이트, 실링팬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실링팬은 화이트 컬러와 오트 컬러 중 선택이 가능하시니까요. 원하시는 거실의 분위기에 맞춰서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천장을 보시면 힐스테이트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광플라즈마 살균청정 환기 시스템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 필터로 제거하기 힘든 유기화합물이나 바이러스까지 제거해준다고 하니 훨씬 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바닥 마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옵션을 통해 복도, 주방, 거실을 포세린 타일, 그리고 침실은 강마루 혹은 광폭 강마루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는 전체 광폭 강마루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광폭 강마루의 색상은 켄차 그레이와 딥 브라운 중 선택이 가능하니 취향에 따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부부의 공간, 침실 1입니다. 정말 아늑한 분위기의 침실이네요. 잠이 솔솔 올 것만 같은데요. 안방 발코니 공간은 부부가 홈카페로 이용해도 될 정도로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요. 유리 난간 특화로 외부로의 개방감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쪽을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와, 붙박이장이네요. 이곳에 이부자리 보관하시기에도 좋고 부피가 큰 옷가지들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붙박이장 내부에 은은한 간접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어두운 밤에 물건을 꺼낼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실 이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수전과 도기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레스룸으로 가볼까요? 양 옆으로 수납 공간이 있네요. 이곳에 옷이나 귀중품 같은 것들을 보관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안방에 붙박이장이 있으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레스룸이 이게 끝이 아니네요. 문이 있는데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와, 놀라셨죠? 이곳은 맨스케이브 공간입니다. 드레스룸 공간을 나누어서 비밀의 방을 만들었는데요. 창문이 있어서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서재, 게임룸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시거나 재택근무나 집중이 필요한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선택하는 옵션도 있는데요. 넉넉한 수납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H 드레스케어 옵션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힐스테이트 중림 더 프라우드 84A타임 만나봤는데요. 마지막 비밀의 공간까지 놀라움을 안겨주는 공간이었죠? 네, 맞습니다.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서 취향대로 인테리어 하시기 딱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힐스테이트 중림 더 프라우드 84A타임이었습니다.